여기는 정동진에 있는 말 그대로 정동진 밥집이다. 간판이 정동진 밥집이다. 한식 백반을 파는 곳인데 전부 다 젊은 커플들이 대다수를 이뤘다. 아마 대부분 관광객들 같이 보였다. 생선구이 정식 1인분에 15,000원짜리를 시켰다. 관광지라 좀 비싼 감이 있는데 이해해라. 생선구이가 나왔다. 꽁치와 고등어,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다. 강원도 명물답게 초당 순두부도 맛보게 조금 나왔다. 반찬들이 20가지 가까이 됐었는데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. 반찬도 하나하나 다 손수한 반찬들이라 맛도 있었다. 무엇보다 반찬에 다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 보기 좋았다. 솔직히 관광지에서 1인분에 15,000원에 이 정도 나오면 대만족이었다. 된장 색깔 보소, 저것도 집에서 만든 거네. 강원도는 초당 순두부가 유명한데 순두부도 고소하니 슴슴하고 맛있었다. 생선구이 없이 그냥 백반을 시키면 생선구이가 빠지고 이 모든 반찬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애기도 함께 가서 15,000원짜리를 일부러 시켜줬다. 모든 밑반찬들의 간이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니 먹기 좋았다. 김치도 직접 담근 김치인데 집에서 먹는 김치 같았다. 반찬이 너무 많았는데 다 건강식들이라 하나도 거를 타선이 없었다. 생선구이도 간이 다 돼 있는데 나는 원래부터 간이 다 돼 있어도 간장에 꼭 찍어 먹는 습관이 있다. 그래서 혈압이 좀 높은 편이다.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동진에 다시 온다면 이 집에는 무조건 다시 한번 들릴 것 같다. 정동진 밥집은 숙소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 이렇게 만족할 줄은 몰랐다. 정동진 여행 간다면 무조건 추천한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.